엄마가 부르는데도 대장어 못 들은 척 딴청을 피우는 첫째. 배정호가 피자 만드는 건 어때? 어? 배정호가 피자 만드는 건 어때? 피자란 말에 불이 나게 손을 씻으러 달려가네요. 저는 그냥 무조건 안 된다 그러면 애들이 더 막 달래 더 막 떼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좋아 얘가 좋아할 만한 걸로 일단은 좀 유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그러면 그쪽에 신경이 쓰였을 때 이거 지금 너무 지금 하고 싶어하는 거는 나중에 하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밀어버려요. 그렇다고 말로만 끝나면 안 되겠죠? 엄마 비밀 정각. 막내도 빠질 수 없습니다. 엄마가 어찌게 놀이로 갔다. 와! 간식 시간이 순식간에 아이들의 놀이 시간으로 바뀌었네요. 배정호, 너는 몇 조각 먹을 거야? 아이들의 도움으로 피자가 완성되자 이번엔 이렇게 하면 7. 또 이렇게 하면 8. 와, 우리 몇 명이서 먹을 수 있지? 8명. 와, 8명이서 먹을 수 있네. 친구들 불러와야 되겠다, 정확히 그치? 은근슬쩍 숫자 공부까지. 간식 하나를 만들어 먹일 때도 엄만 지혜를 발휘합니다. 맞아. 백성 언니 나오는 마음이 착하다, 그치? 장난감을 치우다가도 이거는? 개. 사자라는 소리야, 개라는 거야? 개. 그렇구나. 그럼 다시. 잠자는 개를 깨우지 말래. 아이고, 잘하네. 아빠는 어떻게 놀아주는지 그 모습도 궁금하시죠? 그렇지. 아빠 잘해. 놀아준다기보다는 함께 게임을 즐기는 아빠. 절대 져주는 법이 없습니다. 아니야, 왜 울어? 아, 특이하게. 알았어, 알았어. 게임을 자? 시작! 하다 보면요, 약 올리고 싶어지잖아요, 애기들. 약 올리다 애들 자꾸 울리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도는 거죠. 너 유니폼 숙제 해야지. 오늘 안 했잖아, 그지? 책가방, 저기 책가방 있다. 책가방에 숙제. 너 숙제 아니야? 응? 숙제가 뭐냐? 숙제, 숙제인 것도 몰랐어? 얘들 숙제 있냐? 그럼, 매일매일 하는 건데. 아빠는 정리하세요. 네. 정우가 이게 안 보였던 거지, 이것 때문에, 그지? 첫째가 엄마와 공부할 때도 곁을 지키는 아빠.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치맛바람보다 약간 바짓바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저보다 어떤 면에서 더 적극적인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막 책 읽어주고 본인의 시간과 노력이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인색해요.